타코마 한인회는 지난 29일 아시아 태평양 문화센터에서 제45대 권일영 회장과 김옥순 이사장의 취임식을 갖고 한인들을 위한 한인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인 2세인 나오미 김 변호사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취임식 및 제22회 한인의 밤 행사에는 빅토리아 우다즈 타코마 시장과 이상규 재미 한인회 서북미 연합회 회장 유영숙 세틀 한인 회장 김영민 페더럴웨이 한인 회장 등 세틀 지역 한인 단체장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타코마 한인회는 이전까지 새생명 문화센터를 이용해 300명 이상의 축하객과 지역 한인들을 초청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장소를 축소하고 참석 인원을 100명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다솜 고전무용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취임식에서 아태문화센터 서인석 이사장은 참석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했으며 빅토리아 우다즈 타코마 시장, 미주한인회 서북미연합회 이상규 회장이 축사를 통해 취임하는 회장단, 이사장단과 임원들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세틀과 페더럴웨이 한인회에서도 회장단이 참석해 3개 한인회가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45대 타코마 한인회장에 취임한 권일영 회장은 계획하는 일들을 호랑이의 기세로 난관들을 돌파하여 모든 계획을 성취하는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하고 타코마 한인회는 한인들을 위한 한인회로 거듭나기 위해 호시우행하며 모든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이런 또 행사를 해서 재정스럽기도 합니다. 오신 여러분들이 다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2022년도 여러분 댁내에 늘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70년대 대한부인회에서 사회봉사를 시작으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제18대 타코마 한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40여 년간 미국 공립학교 교사를 통해 남다른 봉사를 해왔던 김옥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몇 년 전 타코마 한인회에서 있었던 내홍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한인회는 정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없어야 하며 순수하게 봉사하려는 분들은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와중에서도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노인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그 연적은 약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하는 게 좋아갖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인회관 우리는 대회에서 이제 2월 달부터 공사를 하고 화장실도 깨끗해지면 그때는 우리 제가 한인 타고마 한인 노인 회장님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오시라고 그랬더니 좀 편찮으시다 그러고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우리 한국의 풍속은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게 참 그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노인들을 올해는 건강을 지켜드리고 그리고 때때로 찾아가서 뵙고 즐겁게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네. 취임사 후 권일영 회장은 온정숙 전 회장으로부터 타코마 한인회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온정숙 전 회장은 이 인사를 통해 한인들의 충고와 격려, 성원이 없었다면 결코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지를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제임스 양 전 이사장은 참석자들에게 큰 절을 올린 뒤 봉사란 말이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법정 투쟁까지 가는 아픔이 있었다면서 꾸준히 응원하고 후원해준 후원자와 동반자가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상기한 뒤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한인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이 임사를 전했습니다. 타코마 한인회는 이날 한인회 발전에 헌신했던 온 전 회장과 제임스 양 전 이사장, 신광재 고문, 이영부 고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빅토리아 우다즈 시장, 장소를 제공한 아태문화센터 서인석 이사장,
후원자인 유니뱅크 송백길 전무에게도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제45대 타쿠마 한인회 수석 부회장에는 김수영 씨가, 부회장에는 이성호, 박미혜 씨가 임명되었으며 신춘호 씨가 수석 이사장으로 부이사장에 이재길 씨가 봉사하게 됩니다. 한편 2부 순서로 마련된 노래 자랑에서는 박흥렬 전 회장의 사위로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가수 윤아의 공연과 단체장들이 노래 자랑 대회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케이비에스와 유스는 후드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